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그의 측근 신하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이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측근 신하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 총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내무장관, 나단의 아들 사붓은 왕의 제사장 겸 자문관, 아이살은 궁중 대신,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다. 솔로몬은 또 이스라엘 전국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두어 차례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왕궁의 식량을 조달하게 했는데, 그들의 이름과 그 관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대를 관할하는 벤훌,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 아룻봇과 소고와 헤벨의 모든 땅에는 벤헤셋, 돌고원 지대에는 다밧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벤 아비나답,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근처에 있는 벳산전 지역과 벤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와 용느암까지의 땅에는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 길르앗의 라못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자손 야일의 모든 부락들과 바산의 아르곱 일대와 성벽과 높빛장이 있는 예순계의 성을 관할하는 벤게벨,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납달리에는 바스맛과 결혼한 솔로몬의 사위 아히마아스, 아셀과 알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관할하였다. 그리고 이 12명의 지방 장관 외에도 이들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수석 장관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을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사장, 서기관, 역사관, 총사령관, 내무장관, 자문관, 총감독관과 그리고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장관 12명과 그들을 지휘감독하는 수석장관이 세워집니다. 오직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맡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해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권한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교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